드디어 달인에게 주어진 컵. 컵을 받자마자 세팅에 들어가는데요. 꼭 성공할게요. 네. 과연 달인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컵 쌓기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요?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원래 핏을 되찾은 달인. 완벽한 성공을 해냅니다. 오. 신기한 건 한 번 더 봐야겠죠? 손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. 오, 와, 성공! 눈 뜨고 하면은 이게 쌓으면은 모양이 보이니까 그 모양에 맞는 내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. 근데 눈을 가리니까 그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 내릴 때 실수도 나기도 하고 하니까 눈 감고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깔끔한 성공. 헌데 달인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갖기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답니다.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해가지고. 아, 어머님도 이 컵 쌓기 할 줄 아시는 거예요? 네네. 그냥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네, 할 수 있어요. 네.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컵 쌓기를 해온 달인의 어머니. 한 손 한 손씩 해가지고 사이클 경기를 한 손씩. 한 손은 이제 못 쓰는 거죠. 이렇게 한 손씩만. 때론 든든한 버팀목으로, 때론 찰떡궁합 파트너로 아들 곁에서 무한 응원을 해주는 단 한 사람 어머니. 달인도 그 마음을 알기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. 역시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데요. 짠! 아들 덕분이죠. 멋있으시네요. 네.